청주시 운천동에 위치한 주택가 도로. 이곳이 요즘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안녕하세요. 문화관인 아침엔 박진입니다. 여러분, 서울 이태원의 경리단길 아시죠? 이렇게 특색 있는 거리엔 동네 이름 외에도 다른 이름이 붙기도 하는데요. 서울에 경리단길이 있다면 청주엔 올리단길이 있습니다. 최근 이곳에 다양한 공방들이 들어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올리단길 공방나들이 떠나보실까요? 소박한 풍경 속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아기자기한 공방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겨운 추억이 살아있으면서도 젊은 감각으로 채워지고 있는 거리. 청주 운리단길로 공방나들이 떠나볼까요? 청주시 흥덕로 고인세 박물관에서부터 시작되는 운리단길에는 화려하진 않지만 개성이 묻어나는 상점들이 작년부터 하나둘씩 들어서고 있습니다. 커피숍이나 카페 외에도 다양한 예술 공방들도 눈길을 끄는데요. 가장 먼저 만난 곳은 예쁜 꽃들이 반겨주는 플라워 공방. 마치 이곳만 봄인 듯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야, 여기 들어오니까 꽃향기에 마음부터 행복해집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가 그냥 꽃만 파는 곳이 아니라고요? 네, 꽃 말고도 드라이플라워나 모스 같은 걸 이용해서 인테리어 소품도 같이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업도 하고 있고요. 아담한 공간 안에는 알록달록한 꽃들뿐만 아니라 초록의 싱그러움을 보여주는 각양각색의 식물들도 많습니다. 다들 귀엽고 아기자기한 모습이죠? 꽃은 이제 눈으로 즐기는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즐기는 방법도 참 다양한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프리저브드 제품이 나와서 이렇게 음료수 다 드신 병을 깨끗이 닦아서 이렇게 장식을 해서 책상에 놓기도 만들어보기도 하고요. 하고. 네네. 선물 포장에도 이렇게 오래 보존할 수 있으니까. 좀 선물도 특별한... 하고요. 네네. 또 보니까 선인장도 많이 있네요. 네, 요즘에는 직장인들이 책상 위에다가 많이 놓으시는데 물을 주기 어려우니까 선인장이나 스티커를 많이 이용하세요. 바쁜 현대인들한테 참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플라워 공방답게 주인장은 꽃을 더욱 향기롭고 오래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식물의 종류에 따라 그 방법도 다양하다고 하네요. 저도 꽃을 이용해서 소품을 만들어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재료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모스라는 살아있는 이끼예요. 이끼. 네네네. 이게 살아있어요? 네. 만져보니까 어때요? 촉촉하고 네, 살아있네요. 네네. 이건 스칸디아 모스라는 건데 습도를 조절해주고 그리고 흡음을 해주고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불에 잘 타지도 않아서 인테리어에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촉감이 포근한 게 겨울 인테리어 용으로도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걸로 어떤 것을 만들 수 있을까요? 모스를 이용해서 미니 정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강, 초록, 노랑 색색의 모스로 꾸미는 미니 정원. 자, 우선 틀에다가 발라주고요. 재료도 방법도 간단합니다. 나무 틀에 목공풀을 바르고 모스를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가능한 깔끔하게 다듬어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스가 습도가 30% 밑으로 떨어지면 모스가 좀 딱딱해지는데 그때는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욕실 같은 데다가 가져다 놓으면 다시 촉촉해져요. 모스가 습기를 잘 머금는군요. 네. 습도 조절할 때 도움이 되는 반려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운 겨울, 실내를 따뜻하고 촉촉하게 만들어줄 모스 미니 정원. 어느새 그럴싸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만 해도 예쁜데 네. 또 남아있나요? 네. 이것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이제 이걸 가지고 미니 정원을 한번 꾸며보려고 해요. 요즘에 먼지 때문에 우리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렇죠. 미세먼지. 먼지를 잡아먹는 틸란이라는 식물이에요. 이 식물은 흙이 필요 없이 혼자 네, 자라나요? 네. 공중에 매달려서도 많이 키우고 네. 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공기 정화 식물로 사랑받는 틸란드 시아와 함께 귀여운 인형 소품들로 마무리해주면 이렇게 예쁜 미니 정원이 완성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정말 예쁘죠? 여러분들도 올 겨울에 집안을 미니 정원으로 한번 꾸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꽃 향기를 뒤로 하고 찾아간 두 번째 공방. 밖에서 보기만 해서는 뭘 하는 곳일까 궁금한데요. 공방 안엔 온갖 액세서리들로 가득합니다. 가만 보니 모두 실로 만든 것들이네요. 마침 수업 중인지 도란도란 모여앉은 수강생들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창 수업 중인 것 같은데 네네네. 뭐 만드시는 거예요? 아, 이거를 이제 마크라메라고 하는데요. 마크라메? 네네, 작년부터 유행을 하면서 일반인들도 많이 좀 아시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모던 마크라메라고 해서 뭐 저런 인테리어 소품이나 아니면 장식, 벽장식 아니면 화분을 거는 뭐 플랜탱거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죠. 네. 저도 예쁜 인테리어 방 보면 하나씩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름이 마크라메였군요. 네네, 서양 매듭을 마크라메라고 해요. 아, 서양 매듭? 네네. 그리고 뒤쪽으로 보니까 네네. 저는 이거 이름 알아요. 드림캐쳐 아, 맞죠? 네네, 드림캐쳐 아마 젊으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예뻐요. 네네. 드림캐쳐 보면 이제 그물이 이렇게 짜여져 있거든요. 네. 동그라미 안에. 그러면 그 그물 안에 그 그물로 악몽이나 나쁜 꿈들이 걸러져서 못 들어오고 아~ 네, 좋은 꿈만 꾸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 그렇군요. 네. 마크라메는 옛날 서양의 선원들이 바다 위에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그물로 침대를 만들던 것에서 시작됐다는데요. 지금은 점차 발전해 더욱 실용적이고 예쁜 소품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실로 이렇게 예쁜 팔찌나 반지부터 귀여운 책갈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마크라메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 이곳 공방의 수강생도 점차 늘고 있다고 하네요. 옛날에 손뜨개를 좀 했는데 뜨개 바늘을 하나하나 해야 되니까 좀 어려운데 이거는 실이 굵고 하기도 좋더라고요. 치매 예방에도 좋을 것 같고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기억력이 네. 손을 또 많이 움직이니까요. 네네. 하면서 그냥 재밌어서 하게 되는 게 1차적으로 된 거고요. 친구들한테 선물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한 30분, 1시간 정도 앉으면 하나가 나오니까 뚝딱뚝딱 작품이 나오나 봐요. 어렵지 않나 봐요? 저는 수강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정기로 네, 네. 한 달 정도만 좀 이렇게 하시면은 다들 편하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똥손이라. 저도. 네. 특별한 도구 없이 그저 실과 앉을 자리만 있다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마크라메. 한번 배워볼까요? 초보자라서 어떤 걸 만들어보면 좋을까요? 한번 간단한 실팔찌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초보자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예, 평매듭이라는 매듭을 하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하는 방법을 잠깐 가르쳐 드릴게요. 예, 오른쪽 실이 왼쪽 위로 올라와서 뒤로 이렇게 돌아 들어가서 묶는 거예요. 아, 벌써 복잡한데요. 아, 그래요? 네. 네. 마크라메에는 수없이 다양한 매듭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평매듭. 간단해 보이지만 요령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엔 좀 어려운 듯 하지만 몇 번 해보니까 박진현 리포터도 금세 느낌을 익히곤 곧잘 따라하네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겠는걸요? 적당한 길이가 되면 실을 짧게 잘라 불로 마무리. 이렇게 예쁜 팔찌 하나가 완성됩니다. 예쁜데요? 욕심 생겨요. 다른 색깔로도 만들고 싶고. 이런 마크라메 같은 경우에는 서양에서는 심리치료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가 보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이렇게 막 시끄럽던 마음들도 좀 잠잠해지고 그래서 굉장히 좀 편안해지는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느덧 해가 저물어갈 무렵 박지은 리포터의 눈을 반짝이게 하는 공방이 있었으니 슬라임! 요즘 아주 핫한 놀잇감이죠? 여기 슬라임 공방이 있네요. 지금 들어가 볼까요? 슬라임이라 뭘 하는 곳일지 궁금합니다. 슬라임 공방 맞죠? 네, 맞아요. 저도 슬라임 정말 좋아하는데 공방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아, 공방은 청주에서 저희가 처음이에요. 슬라임이 그렇게나 인기가 많다면서요? 네, 인기가 엄청나요. 저 유튜브로 인기가 됐는데 이제 뭐 연예인들도 만드시고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해서 네, 인기가 되게 많은. 액체 괴물이라는 별명을 가진 슬라임. 요즘 아이들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열풍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번째로 클리어 슬라임 만드는 체험이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생크림 슬라임, 세 번째 지글리 슬라임, 네 번째 구름이 슬라임, 이렇게 네 가지 체험을 하실 수 있으세요. 슬라임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슬라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풀과 베이킹소다, 리뉴를 섞어주면 되는데요. 요즘 슬라임에 유해 성분이 많다고 해서 걱정하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이곳에선 아이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인증받은 재료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좀 쭉쭉 늘어나고 모양이 계속 그냥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액체 상태이지만 손에 달라붙지 않는, 네, 그래서 클레이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냄새가 조금. 자, 이제 본격적인 슬라임 체험을 해볼 텐데요. 천연색소와 향료를 넣고 잘 섞어주면 시각과 후각의 재미를 한층 더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와, 마치 초록색 인절미 반죽 같은 모양이죠? 여기에 진주 구슬을 추가하니 오도독 하는 소리와 함께 색다른 촉감이 느껴집니다. 선생님, 네. 너무 재밌어요. 위에 속에서 이제 공기방울들이 만들어지죠. 기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만지잖아요. 네. 기포가 터지면서 나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 폭벽이 터뜨리는 거 아시죠? 네. 그것도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그냥 이유 없이 터뜨리시잖아요. 네. 요즘 슬라임이 인기다 보니 저녁이면 아이들과 함께 공방을 찾는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다는데요. 조물조물 슬라임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 색깔이며 촉감은 물론 슬라임에 넣을 액세서리 재료 고르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합니다. 만드는 재미도 있고 소리도 신기하고 느낌이 특이해서 재밌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놀이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런 소근육 발달되는 놀이도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시중의 것들은 유해 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아이들한테 사주기가 좀 꺼려드는데 여기는 천연 재료로 만든다 그래서 좀 찾아보고 찾게 됐어요. 네. 모양도 촉감도 색깔도 다양한 슬라임의 세계. 밤늦도록 불 켜진 공방에선 슬라임과 함께 재미있는 놀이가 계속됩니다. 오래된 주택가가 조금씩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공방들이 반겨주는 청주 운리단길로 겨울 나들이 떠나보시면 어떨까요?